지금 대통령 막 못하게 갖고 읽고 있는데 저희가 커버해갖고 일본용으로 쓰시면은 국민들에게 개방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항상 생각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탐방단을 대표하여 방하은 어린이가 예쁜 꽃다발로 대통령님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고 있고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종 5년 세종실록에 저도란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표현을 악수란 표현을 쓰는데 멧돼지를 이끄는 것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맷군통신소 한약고등 군사기지로 저도가 이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1949년 국방부로 보존등기가 되고 72년에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기념됩니다. 청해대란 이름으로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기념이 됩니다. 그리고 8월 26일까지 완료로 현재 정상 진행에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열심히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를 포함한 남양 대양 강강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아주 특별한 주인공들이십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저도가 그동안 대통령 별장 또는 대통령 휴양지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의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첫 번째 시범 개방 행사의 어떤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시범 행사 중에 하나로 다들 함께 아까 우리 촬영관님이 설명해 주신 탐방로 저도 둘레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 저도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와 볼 텐데 저도 함께 걸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저도를 한번 이렇게 함께 돌아보는 그런 또 특별한 추억을 이렇게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도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입니다. 이 저도 일대 바다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유수진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의 군사시설이 있었고 또 6.25 전쟁 기간 동안에는 유엔군 군사시설이 있었고 휴전 후에 우리 한국 해군이 인수한 후로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지로 사용되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식으로 청해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별장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가 되고 앞 주변 바다도 다 개방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역대 대통령들이 때때로 휴양하는 지로 사용하고 있고 또 군사시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인들 출입은 금지를 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저도의 추억 이렇게 해서 방영하신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여름 휴가를 여기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휴가를 보내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이런 곳을 대통령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들께 완전히 이제 개방하기도 하고 우선 여기에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어떤 그 보호장치 또 유람선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선착장 이런 시설들이 좀 갖춰질 때까지는 시공 개방을 해나가다가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전면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대통령 별장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또 대통령들이 휴가를 보낸 곳이 어떤 곳인지 아주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그 거제시와 또 경남도가 잘 활용을 해서 이곳을 정말 새로운 어떤 관광 자원으로 특히 이 남해안 해안 관광의 하나의 중심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도 저도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지난번 대선 때 했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까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이곳에 원주민이셨던 우리 윤연순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또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이 깊습니다. 다시 그 옛날의 추억을 이렇게 되새겨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또 그러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각 팀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팀별로 저도 탐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대통령 저 거가대기도 않습니까? 네. 뭐 2010년 개통이 됐습니다. 그 길이는 한 8km 정도 되고요. 그 부산, 거제, 경남 도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널하고 계란 부분을 합해서 8km.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은 저렇게. 실과 연결된 것이 있고 밑에서 땡기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땡기는 거는 금목모나 이런 것들 현악기를 쓰지 않습니까? 현은 좀 이게 선이 짧은 걸 이야기하고 저거는 우리 실사자 실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으로 그렇게 합니다. 정원표 의원님이 장목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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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좀 듣고 한데 우리 대통령님과 함께 밥상 치면 더 안심하겠어요. 방역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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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가신데 내만 몰라올라고요. 여기 있어서. 아, 우리 여기 이런 것들. 뭐 같은 활력소 길이 있는데 16소, 활력소 가지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 나무의 말 의미처럼 대통령님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에 준비된 흙을 세 차례 떠서 뿌려주시고 다지신 후에 물을 주십시오. 세 번 네, 뿌려주십시오. 네, 네, 식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분 대통령님과 물 뿌리고 네, 사진 촬영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물도 같이 좀 뿌려주시죠. 네, 시작.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인사를 이렇게 잘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네.